네, 지금부터는 기초보험의학에서 외과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편은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뭐 골절이나 아니면은 탈구 같은 뼈에 관련된 생각들이 나시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외상학, 외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의 유형에는 크게 개방성 손상과 폐쇄성 손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처음에 나온 것들은 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피부의 손상들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절상입니다. 칼이나 종이 같이 날카로운 것에 베이는 것, 그것을 절상이라고 하고요. 그림과 같이 피부의 표피가 찢어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상은 정이나 칼, 검에 의해서 찔리는 상태. 그래서 피부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자상이라고 합니다. 열상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피부가 이렇게 갈려지는 게 아니라 찢어진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열상은 피부가 찢어진 상태, 어디에 갈려서 찢어진 상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상에 해당되고요. 찰과상은 피부의 표피가 박리된 상태. 우리 어디에 부딪혔을 때 하필 거기에 열까지 가해져서 피부가 살짝 뜯겨진 상태 있죠. 그것을 바로 찰과상이라고 합니다. 찰과상과 좌상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찰과상은 어디에 부딪혔을 때 힘에 의해서 표피가 찢어진 상태가 찰과상이라면, 좌상은 중력, 무거운 힘에 의해서 혈관이나 근육 등이 압축, 좌멸된 상태, 쉽게 말하면 멍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멍은 보시는 것처럼 피부 자체의 손상은 없지만 미세혈관에 의해서 미세혈관이 터지면서 혈류의 출혈이 발생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둔상은 타박상에서 조금 더 올라간 거죠. 충돌이나 낙상 등으로 인해서 넓은 부위에 손상이 발생되는데 주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둔상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음영이 이렇게 변해 있죠. 멍이 들었는데 실제로 CT를 촬영해 봤더니 여기에 골절이 생겨 있었죠. 자, 이 둔상은 조금 큰 손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외상의 유형 중 피부와 혈관의 손상을 볼게요. 부종. 피부 조직 내에 수분이 다량으로 저류, 즉, 머물러 있어서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다리에 부종이 굉장히 심해요. 다리에 부종이 심해서 엄지손가락으로 꽉 눌러봤더니, 여기에 엄지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죠. 부종이 심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출혈입니다. 혈액이 조직, 체강, 기관의 관강, 체외로 나오는 것, 즉, 피를 흘리는 것을 출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출혈과 비슷한 혈종, 혈종은 무엇이냐면, 이 출혈된 혈액이 조직 내에서 축적되어서 굳어버린 상태, 종양처럼 마치 동그랗게 굳어버린 상태를 혈종이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강 내에, 입 안에 이렇게 피가 고여있는 상태죠. 근데 마치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종양처럼 보이죠. 이것을 바로 혈종이라고 합니다. 근골격계의 손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염좌, 골절, 탈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염좌는 관절의 인대나 관절낭이 늘어진 상태, 즉 뼈는 크게 손상된 바가 없지만 뼈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나 인대들이 파열이 되거나 늘어난 상태를 바로 염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골절 너무 잘 아시죠? 뼈가 부러진 것. 뼈의 연속성, 뼈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끊어진 상태를 골절이라고 하고요. 탈구는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에요. 뼈는 뼈대로 다제 위치에 있는데, 관절의 골두와 관절낭이 정상을 벗어난 것, 즉, 관절끼리의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절이 제 위치를 벗어난 상태, 그것을 바로 탈구라고 합니다.